아마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겠군. 좋아, 내가 거절하지 않을 좋은 제안이구나. 야, 거절해야지 미친. 얘네 미성년자인데. 리카르도 아마레토 사워 한 잔 더. 아마레토는 넣지 말고. 아마레토 사오는데 아마레토를 넣지 마? 얘야, 지금부터 넌 여기서 일한다. 그리고 주는 급여로 네 훈련 비용을 내면 될 거다. 비행 한 번당 한 번씩 말이다. 노동청에 신고해야 돼 이거. 친절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 봤지? 너 해냈잖아. 잠깐만, 아까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여기서 일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라니. 쉿, 넌 이제 사실상 마피아의 부두목이야. 어릴 때부터 이제 마피아 집단에. 그러니까 이거 기억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마치 이탈리아인 인종차별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지만 콜린 씨가 기억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긴 하네. 아, 아마 콜린 씨가 8살 때 봤던 영화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어쨌든 저 두목이 우리를 위해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첫 직장이 마피아였어. 딱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술잔. 아, 엘리 들어갈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기념물. 뿅. 좋아, 이제 이거를 맞추면 되는데. 여긴 지금 못 움직이고. 좋아요, 한 개. 하나만 더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니까 난 대부를 안 봐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의 그 뭔가 패러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근데 뭐 실제로 이렇진 않았겠죠. 뭔가 콜린의 뭔가 약간 왜곡된 기억이겠지. 아이, 드디어 열대지방 분위기구만. 어, 이대는 뭔가 더 젊었을 때, 그지?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손님. 이거 아까 마피아 두목이 먹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감사합니다. 딱 좋네요. 그리고 숙녀분을 위한 주문하신 사월을 뺀 아마레토 사월입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이걸 만들 줄 몰랐어요. 뭐 하나씩 빼네, 계속. 어, 여기서 근데 소피아야. 오. 우리 진짜 왔네. 자기는 여기 오는 걸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 안 그래? 이게 자기가 꿈꾸던 거 아니었어? 뭐 기대가 너무 크면 그래도 좋아, 아름답긴 하니까. 자기는 어때? 괜찮아? 응? 알잖아, 늦어진 신혼여행에 저금한 돈에 반이나 쓰고. 아, 신혼여행 온 거구나. 금방 다시 벌 거야. 돌아가면 난 꽤 벌 수 있으니까. 자기의 새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기 조종사씨. 아, 놀리지 마. 회사랑 일할 때까지 꽤 시간이 남았으니까. 게다가 당분간은 월급이 좋지 않을 거야. 자기야, 그 멋진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있다면야 상관없어. 저번 주에 마리아랑 얘기를 했거든. 시간을 유연하게 조종하기로 했어. 그럼 준비된 거네, 그치? 그렇지, 우린 최고로 준비됐어. 있지, 앞으로 오랫동안은 지금 같은 여행을 할 기회가 없을 거야. 에,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릴 모든 휴가는 자식놈이 보상해줘야겠는데? 그러는 동안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더 늘어나겠지. 우리 미래를 위해 건배하자. 헐?
이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죠, 그죠? 미래를 위해 건배하자고 했는데 축축한 시작 이런 거 되게 기분 나쁜데. 오래 기다려온 신혼여행은 축축하고 찝찝한 스타트. 아 이런 거 진짜 찝찝하지. 딱 저럴 때 하필이면 뭔가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뭐 어쨌든 여기서 일단 아래를 봐야겠다. 오 이거 마시멜로임? 어서콜린 물이 그렇게까지 차갑잖아. 또 아 이런거 좋지. 모닥불에 마시멜로 구워먹으면서 딱 이렇게요. 분위기 죽이는구만. 피아 아직 일어나 있어? 자네요. 레몬주스가 딱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아까 취했구만. 꽐라 됐구만. 꽐라 지금 그지? 약간 이 자는 모습도 페이랑 좀 겹치죠, 그죠? 페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 빈종이 콜린씨가 시를 몇 편 쓰려고 하나보네. 세기바라엔 보라보라섬 그림. 뭐가 또 나왔나? 아 이거구나. 꽃. 아 히비스커스가 여기 있었네. 저 일단은 이야 되돌아가기다. 그래도 해변가리가 지루하진 않겠네. 아니야 이런건 자동이동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이게 무섭다고요? 왜요? 뭐가 무서워? 어디가 무서운 거야 이게? 자동권! 좋아 여기서는 주먹인가? 이거 주먹이냐? 주먹 같은데. 어떤 행동은 추억으로 가는 방향을 변경합니다. 아 이게 변경 버튼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아 저 위에 걸 이걸 올려서 넘겨놓고 다시 바꿔서 여기서 또 올리고. 봐 이렇게네. 아 헝겊이구나. 주먹이 아니구나. 헝겊. 아 그래 헝겊이었지. 왜 주먹이 나오냐 했네. 그래, 헝겊이야 헝겊. 딱떨 헝겊. 손수건이겠지 헝겊이라기보단. 손수건. 얘는 소피아가 아니라 페이 같은데. 야 매점 쪽 교대할 시간 거의 다 됐어.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너 숙제는 다 하고 하는 거야? 손님이 없을 때 해야지. 교활하긴 마음에 드네. 그럼 네 숙제는 다 했어? 히히 한방 먹었네.
아 그래도 취직해서 이제 마피아 집단에 취직해가지고 비행을 배우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너무 어리잖아 애들이. 이거 하기엔 좀 어리지 않냐? 어 뭐야 완전 가진 노동을 다 시키네. 저기 새로 뽑힌 저 아이 정말 조용하네. 그래 그래도 최소한 일은 끝내놓으니까 쟤 오늘 오후에 비행 일정 잡혀있지 않나? 그렇지. 하지만 누가 타이어 터진 걸 발견해서 비행기가 한 대 부족한 상황이야. 와 이런 게 어딨어. 강사를 구하긴 했대. 야 지금 네 얘기하고 있나봐. 그러게 쉿. 그럼 안되지. 어? 야 어린애를 일시켜놓고 또 그러면 안된다 나쁜 어른들아. 그치? 아 제리님 어서와요. 공항 업무에 대한 흐릿한 명단 그리고 비행기 날개 위에서 잠들어 있는 페이 일기죠? 일기? 수업 필기 내용이 적혀있다. 아 활주로에 대해서. 뭐 이건 난 뭐 항공학교 갈 거 아니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제가 빼내드릴게요. 안에서부터 이걸 풀어주면 오 스킬. 와우 정말 끝장나는 기술이구나 꼼꼼아야. 여기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 해결법을 몰랐네. 너는 뭐랄까 마법의 자판기 파워라도 갖고 있나 보구나. 아니 저는 그냥 청소일을 해야 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크, 또 저런 스킬 좋지. 야 이 꼬마애한테 편의점을 시키다니 이게 지금. 와 이거 동전이 엄청 많네요. 괜찮아요 저 시간 많아. 이 새끼 이거 동전으로 내. 와 이거 진짜. 와 동전으로 냈어. 인성 봐. 저 위에 페인은 또 자고 있네요. 아 그렇게 된 거니? 항공기 조종을 배우기 시작하는 데엔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구나. 왠지 베리가 아 교관이구나.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비행기 조종을 가리키는 건 내 진짜 목표가 아니야. 사실 교관으로 오기 전에 하늘에 메시지를 쓰는 고개비행 조종사였어. 와 그 비행 흔적으로 하늘에 이것저것 만드는 거요? 그래 그것도 끝내주게 잘했었지. 하지만 결국 해고됐어. 왜요? 완전 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학교를 그만둔 문맹이라는 걸 찾아낸 게 모든 일의 원인이 됐지. 내가 거기서 제일 솜씨 좋은 조종사라는 걸 고려는 했냐고. 아니 그냥 내가 글을 잘 못 읽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감자처럼 날 떨어뜨린 거지. 아우 그거에 대해 생각만 해도 난 짜증이 나. 아 네 그건 정말 불공평하네요. 뭐 어느 날 그 서비스가 필요해지면 교관님을 고용할게요. 고맙다 꼬마야. 와 처음엔 내 음료수를 꺼내주더니 이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야 하는 선서를 해주시다니. 내가 너한테 비행을 가르치는 게 벌써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데? 아 설마 이 콜린의 강사가 되어주는 것 같은데? 그지? 동전 빨리 세라 꼬마야. 줄이 안 줄어들잖아. 뭐 얘 진짜 잘 잔다. 여전히 기억 링크가 부족한데 측정값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모든 걸 활성화했다고 나타내고 있어. 하나가 모자른데 이 하나가 뭘까. 아 코 막혀. 코 좀 풀게요. 설마 이 신문? 이거? 지도?
어 뭐야? 어 뭐 지나갔는데? 아니야 뭔가 지나갔어. 어 이 문 아까 닫혀 있었는데? 네가 한 거야? 아니 내가 했으면 네가 알았겠지. 말 그대로 쭉 바로 네 뒤에 있었다고. 사실 나도 왜 계속해서 널 따라다니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문이 열렸네요. 뭐야 이게. 이게 도대체 뭐야?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여기가 이 기억에서 나갈 수 있게 해줄 열쇠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을 때 이 장소가 마법같이 스스로 열렸단 말이지? 무려 가장 불안한 방법으로. 나도 여기가 어떻게 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갈 길은 단 하나뿐이야. 얼른 뛰어야 돼. 어우야 아래 쳐다보기도 힘든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닐. 좌 뛰기까지 하나 셋 둘. 헐? 뒤에서 누가 밀었지. 오 이걸. 야 로잘리 무슨 손오공이냐? 근둔 타는 것처럼 사네.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 오버즈 그만해봐. 안쪽 사람들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비행 연습하고 있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안 죽으니까 걱정 마. 이제 시야에 활주로가 들어오지? 아 아마도요? 좋아 가까이 접근하고 조종석 점검하는 거 잊지 마. 혼합기 최대 리치 상태. 어 프라이머 넣고 잠금. 제로양키 로미오 21번 활주로 장용인가? 제로양키 로미오 고도가 너무 높아. 플랩 좀 내려봐. 속도 노즈 내려. 괜찮아 내가 조종할게. 아 진짜 다행이다. 아 그래도 저 교관님이 뭐야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었던 주인공이 교육을 시켜주네. 그지? 원래 비행기 조종이 착륙이 어려운건데 잘하네요 그래도. 아니 뭐 착륙은 선생님이 해준거지만. 맞아 마치. 아, 야 괜찮아? 아니 에바 전혀 괜찮지 않아. 사실 난 돼졌어. 응? 일어나 이 새끼야. 알았어. 저장. 깨알 요소들이 많네. 진짜 게임 오버 되는 줄. 아 그래도 첫 비행인데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원래 좀 어지러운 건가요? 걱정 마 금방 괜찮아져. 가만 있자. 자 이 모자 가져. 아 널 보면 내가 꼬맹이었을 때가 생각난단 말이야. 그때도 너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안절부절하는 누군가를 알고 있었지. 이야 그거 쓰니까 멋 좀 나는데. 이런 건 내가 옛날에 고개 비행으로 공중에 글자를 쓰던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로. 언젠가 나는 거기로 돌아갈 거야. 야 그래도 모자까지 받았네. 모자가 기념물이구나. 헤드샷? 뭐야 진짜? 또 헤드샷이야 이봐. 너 좀 실화냐? 오 나랑 같은 드립. 오 뭐지? 이 새끼 아주 인성. 야호! 내 진탕 맛이 어떠냐 이 새끼야.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내 머리를 돌덩이만큼 단단하게 설정해놨거든. 좋아, 요번엔 헬멧이겠죠? 헬멧. 일단 왠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퍼즐이 뭔가 복잡해지고 있어. 여기서 저쪽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됐다. 하나 더? 아이, 이쪽 거는 요거만 맞춰두고 하나를. 됐다. 요렇게 하면, 아 좋아요. 조종사 헬멧. 오, 이거 뭐야? 설마 콜린이 그거 배운 거야? 젠장 베리. 철자를 잘못 쓴 프로포즈.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결혼. 결혼해 줄래. 아, 프로포즈를 베리가 대신해 준 것 같은데. 아, 맞네. 온도시가 보는 와중에 철자를 잘못 썼어. 아, 베리가 써준 건데, 이벤트라고. 그치? 프로포즈 이벤트를 했는데, 결혼. 절에서 해고당한 거구만. 야, 그래도 이런 프로포즈는 진짜 정말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뭐.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되는 거지? 그니까 난 지금 계속 페이랑 소피아의 정체가 되게, 뭔가 분명히 어렸을 땐 페이라는 여자애랑 되게 그 돈독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제 소피아와의 그 미래에선 소피아랑 이제 가정을 꾸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왜 여기서는 첼로. 올리는 건가? 올려버리고 뿅. 빠바밤. 진짜요? 프로포즈에 대한 기억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에이, 적어도 기억은 했잖아. 얜 누구지? 얜 페인가? 아, 얜 페이네요. 거참, 비행기는 몰면서 차는 어떻게 못 모는 거야? 내 덕분이지만 우선순위 차, 우선순위 차이지. 설마 운전면허 없이 비행기 면허만 있는 거야? 얼른 늦을 것 같아. 되게 많이 컸네요, 그죠? 페이도 많이 크고. 프로포즈 받을 때 아내분에 비해서 페이의 분량이 훨씬 많은데? 뭔가 이 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거슬리는 게 있어. 에이, 너무 몰입하지 마. 콜린 씨가 네 남편도 아니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아휴, 아무것도 아니야. 있잖아, 사실은. 무슨 일인데? 있잖아,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을래. 그 사람들과의 첫 리허설이잖아, 맞지? 벌써 긴장한 게 눈에 보이는걸? 에이, 나 긴장 안 했어. 연주회구나.
진작에도 네가 있어주면 도움이 될 텐데. 그래, 그래도 내가 언제나 같이 있어줄 순 없잖아. 게다가 내가 없어야 네가 집중하기가 편하니까. 야, 학교 끝나고 나서 항상 나에게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 그때처럼 리허설하고 나서 나에게 얘기해주는 건 어때? 나를 결정낸 거다, 안녕? 어? 아니, 잠깐만. 가는 거 아니었어? 왜 저기. 뭐지, 얘는? 이상한 애야. 정신이 살짝 나간 것처럼 보인다. 인정. 맞네요. 첼로 연주회인 것 같아. 오, 부금이 왜 이러지? 오, 부금 너무 이상한데? 싸한데요, 뭔가? 실례합니다. 리허설이 곧 시작할 거니까요. 서두르세요. 빈 페이지들. 이거 아까 그 책이죠? 초록색 책, 그죠? 일단은 한번 저기 리허설 쪽으로 가봐야겠는데. 여기가 맞는 장소겠지? 에이, 내가 지각해. 아, 얘가 소피아인가? 아, 이때 소피아가 콜린은 지역 연주단 리허설에서 소피아를 만났다. 아, 페이랑 소피아의 그 만남이 둘이 같이 있는데 만나는 시점이 여기네요, 그쵸? 오케이, 멈춰 멈춰, 다 멈춰. 36번에서 뭔가 어긋나고 있어. 내 오른쪽 어딘가에서 말이야. 첼로 부문의 누군가. 두 번째 줄 맨 앞에 있는 누군가. 콜린 맞나? 내가 볼 때 조금 서두르는 것 같군. 주의하게. 알겠습니다. 좋아, 35번부터 다시 시작한다. 솔로부터 다시 준비됐나? 아, 이때 소피아가 피아노였구나. 와, 이 노래 거의 뭐 포리버급인데? 투더문의 포리버 리버를 위하여 거의 뭐 거기 비대도 뒤처지지 않는 멜로디인데? 뭐 적어도 성공은 했네. 어느 정도는 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여기 없었을 테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매개체를 또 찾아야 되는데 이 아래는 없겠다. 아까 일기장이었죠, 일기장, 그치? 아, 부금 좋다. 바바바밤. 고고. 책인가? 이번에 책인 것 같다. 책인데, 일단 한 개,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걸 대각선으로 올리면. 아, 이걸 바꾸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올리고 요렇게 굿굿.
일기장. 여긴 소피아야. 이제 뭔가 그 어렸을 때의 과거랑 그 노년의 과거의 그 시점이 대충 중간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제. 그건 대체 뭐야? 내 최선의 노력.